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 매우 흥미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깁슨 에피폰. 아, 이게 흥미로운 것도 흥미롭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울 수 있다. 그 요즘에 그런 배틀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100불짜리 기타랑 만불짜리 기타랑. 와, 이거 요즘 사람들이 확실히 좀 관심도 많이 가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코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전하니까 과연 진짜 비싼 기타가 의미가 있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렉탐에서 세션 타임즈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세션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캠퍼를 이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렸다면, 이번엔 쌩! 그냥 그죠? 앰프 사운드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모델이고, 맞습니다. 단순하게 뭐 당연히 깁슨이 좋겠지, 뭐 사운드로만 비교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에피폰이 깁슨보다 좋아버리면 하극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려고 준비한 컨텐츠라기보다는 에피폰과 깁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에피폰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깁슨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깁슨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에피폰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구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깁슨과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모델들을 1대1로 비교하여 각 브랜드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에피폰은 유일하게 깁슨의 대항마 역할을 했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두 브랜드의 아치탑 전쟁은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치열했으며, 그만큼 최고의 품질과 사운드로 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깁슨 대 에피폰 비교 첫 시간으로 두 브랜드의 레스폴 스탠다드 60스 모델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60스. 네, 그리고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레스폴 스탠다드 60스입니다. 일단은 에피폰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MR에 묻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MR을 건젠 로지즈 스타일 MR을 검색을 했더니 Don't You Cry에서 약간 뭔가 약간 어긋난 듯한 그렇죠 독특한 느낌의 MR이 준비가 되었네요. 네, 다음은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네, 가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는 컨텐츠를 되게 오래전에도 병원쌤이랑 제작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가장 그때랑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은총 씨가 깁슨으로 바꿔서 처음 탁 쳤을 때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뻗어나가는 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음이 완전 다르네요. 배음이 완전 달라서 이 톤의 질감도 굉장히 달랐지만 두 기타의 배음이 완전히 달라서 에피폰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냥 들으면서 레스폴 사운드, 험버커 사운드를 제대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깁슨의 레스폴을 연주를 하는 순간에 굉장히 풍성함과 이 레인지감 자체가 워낙 다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배음들 자체가 아직은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은 거의 3.5배,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기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가졌어요. 이전에 에피폰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뭔가 이 비닐을 씌워놓은 듯한 마치 이제 픽업 비닐을 떼지 않고 연주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이 텁텁하고 뭔가 답답한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래서 깁슨의 동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에피폰이 되게 이렇게 철없이 말도 안 듣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뭔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 형님 말씀에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아까 막 비닐에 이런 예전 사실 에피폰 저는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 뭐 이렇게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나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연주하다 보면 표정에서 많이 티가 나는데 치면서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요 전제로 좀 깔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21년 넘으면서 뉴 깁슨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퀄리티 자체가 깁슨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맞겠죠. 근데 그 좋지 않던 시절에 그 깁슨이 이상한 시절에 하던 깁슨은 진짜 깁슨에서 이 소리가 났어요. 지금 이 소리. 지금 그러니까 에피폰 소리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04-5년도 모델쯤에서 깁슨 스탠다드에서 나는 소리라고 느끼는 감정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와 괜찮네 했는데 얘를 아까 형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우리가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그냥 옷에 그 검정색 티랑 뭐 검정색 바지를 입었는데 이 검정색 티셔츠에 뭐 이렇게 로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저기 뭐냐 이렇게 막 뭐 프린트도 붙어 있고 여기 좀 되게 강조하는 거죠. 이 티셔츠 하나가 한 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복장 자체를 그거 하나로 뭔가 끝내는 건데 깁슨 딱 치는 순간 그냥 검정색 무지 티인데 그 위에 뭐 셔츠도 한 장 있고 난방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 위에 맞아요. 가죽 자켓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되게 뭐 무심하게 모자도 쓰고 있고 막 코트도 입고 있고 그래서 뭔가 옷을 굉장히 멋지게 완성된, 레이어드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티셔츠 한 장으로 굉장히 멋을 부린 거라면 깁스는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 말처럼 이 재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탕 치자마자 이 에피폰 스탠다드에서 들리지 않던 그 고역대 탕 울리는 소리랑 이제 프론트 픽업으로 몰았을 때도 퉁 쳤을 때 중저역대에서 만들어지는 또 그 중저역대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들리는 또 하이가 있거든요. 그런 배음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 거의 이제 4배, 4.3배 정도의 3.5배 정도? 아, 3.5배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다. 그 차이는 나다. 근데 에피폰이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에피폰이 지금 워낙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레스폴 유저는 이걸로 가셔야 돼요.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레스폴이 어차피 내가 험엄이고 레스폴 타입이 메인 기타이신 분들은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걸로 대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스트랫이 메인인 기타리스트가 레스폴 한 대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돈을 쓰기 싫으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ES 계열도 그렇고 디자이너스 컬렉션도 그렇고 다양한 종류의 에피폰과 이 깁슨의 제품들을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이 사운드의 갭은 분명히 있지만 이 선택은 어차피 이 연주자의 몫이고 맞습니다. 연주자가 이 다양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자신이 어디다 쓸 건지 그렇죠. 했을 때는 분명히 고민이 되는 포지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비슷한 컨텐츠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무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